치통의 비밀. 빠진 이가 다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치아 하나하나마다 무형의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마다 열두 경락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마다 뇌의 일정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마다 신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에 공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와 기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와 색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마다 공의 세계와 기의 세계와 색의 세계에 있는 같은 층위에 존재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형의 기계장치에 있는 선천지정이 저장되어 있는 밧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 공급 장치의 에너지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방전하고 나면 치아는 생로병사의 일생을 마치고 빠지게 됩니다. 치아가 빠져 보철을 하게 되면 치아에 연결된 배수열이 천사들에 의해 보철물의 특성에 맞게 재설치됩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적치들은 치아를 통해 입안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보철물을 설치한 후 천사들에 의해 보철물과 관련된 배수열의 재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철물의 설치 후, 임플란트의 설치 후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배수열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잦은 염증이 발생하게 되며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아 하나하나는 뇌의 무형의 기계장치에서 발생되는 적치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잇몸 질환이나 치과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치아에 설치된 배수열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아에 설치된 배수열은 그 크기가 다른 배수열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적치와 피로 물질에 의해 자주 막히게 됩니다. 치아에 설치된 배수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치게 됩니다. 치아에 설치된 배수열은 머리를 많이 쓰는 경우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음주로 인한 장부의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면 더 자주 막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아에 설치된 배수열은 간의 열이 눈으로 상기되거나 포의 훈증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갑상선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자주 막히게 됩니다. 치아에 설치된 배수열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거나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사는 경우 자주 막히게 됩니다. 잇몸 질환이 자주 나타나거나 충치와 풍치가 심한 경우의 대부분이 배수열이 자주 막혀 발생하게 됩니다. 치아에 있는 배수열은 잠을 자는 동안에 자연 치유력에 의해 재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치아에 있는 배수열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천사들에 의해 배수열의 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인류에게 자연 치유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의 빛의 작용과 천사들에 의한
배수열의 재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과 자연 면역력의 발생은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배수열에 대한 재조정과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항상성의 유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인간은 아프면서 성장하기도 하며 인간은 아프면서 늙어갑니다. 치아의 배수열이 막히면서 지독한 치통이 심해지고 가라앉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빠진 이가 새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빠진 이와 관련된 공의 세계와 기의 세계, 색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 장치들의 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색, 기, 공의 무형의 기계 장치에 치아의 수명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색, 기, 공의 무형의 기계 장치에 치아를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이 인간의 공의 세계에 있는 생명 회로도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어린아이들의 빠진 치아 자리에 새로운 치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늘에 의해 성인에게 이루어지면 성인의 빠진 치아도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치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전에 대해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9년 11월 2일 우데카